안녕하세요, 플레이신입니다. 요거는 제 메인 컴퓨터입니다. 저는 LED를 싫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RGB까지 다 끄고 사용을 합니다. USB 모니터, PC 워터쿨러 보조화면? 이거를 달면 온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면은 아이다64도 필요 없나? 오! 아이다64 필요 없이 자체 프로그램으로 나온다? 2.8인치, 2.1인치? 두 가지네? 둘 다? 당신은 똥을 모으는... 아니야. 하나만 살 거야. 요거로 삭막해진 메인 컴퓨터에 포인트를 준다? 그래서 샀습니다. 왜 두 개입니까? 아니 그게 이쪽에 하드디스크 이거 안 쓰는 것들 이게 얼마나 안 쓰면 이게 낭비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쩔 수 없이 쓰기 위해서 합리적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변명입니까? 아니야. 이번에 진짜 유용한 제품이라니까. 도킹 스테이션은 이따가 알아보기로 하고, 요즘에 나온 스냅쿨러 비싼 모델들에는 그 펌프 쪽에 LCD창이 달려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LCD창 하나를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스냅쿨러를 사야 되느냐. 모든 것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LCD창만 따로 파는 거가 나왔어요. 저도 예전에 조그만한 LCD 모니터를 구매해가지고 그 컴퓨터 안에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아이다64 온도 같은 걸 띄워봤는데, 이게 듀얼 모니터 방식으로 하는 방식은 막 마우스가 넘어가고, 그리고 듀얼 모니터에서만 발생하는 각종 오류들이 발생하고 나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사용을 안 했는데. 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큰데? 이거 너무 큰 걸 샀나? 아무튼 디자인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옆면에는 이렇게 마이크로 SD가 들어간 자리가 있고, 그리고 USB 연결 단자, 그리고 USB-C 포트 연결 단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케이블이 두 개 들어가 있는데 둘 중 하나만 연결하면 동작을 한다고 해요. USB-C 타입 단자로 연결되는 케이블 하나랑 메인보드 쪽에 직결해서 한쪽은 이쪽에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설명에는 마이크로 SD 4기가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쪽에 끼워져 있구나. 요거는 아마 이쪽을 딸깍하면 나올 것 같은데. 아하, 이렇게 마이크로 SD 그냥 4기가. 마이크로 SD가 들어가는 걸 보면은 이쪽에서 뭔가 컴퓨터를 거치지 않고 자체 구동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리고 동그란 거랑 이렇게 된 거는 이쪽은 메탈면이고, 그리고 반대쪽에 양면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붙이게 돼 있고, 그리고 한 개는 이쪽도 양면 테이프, 이쪽도 양면 테이프. 뭐 설치해보면 알겠지. 판매 페이지를 좀 내려보면은 이쪽에 링크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보면,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쪽에 라즈베리 파이라고 뭐 써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스크롤을 내리면, 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멀쩡하게 설명을 잘 해놨는데? 웬일이지? 보통 이런 알리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자세한 설명 같은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충 하나 파일 하나 딸랑 던져놓고서 니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엄청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뭔가 다운로드 받으라고 써 있어요. 이걸 누르면 아하, 구글 이쪽 눌러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압축 풀고 폴더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설명에 K-Lite EXE 드라이버 K-Lite. 요거 더블 클릭해 보니까 다음, 그리고 다음, 그냥 이렇게 저는 다음만 누릅니다. 다음. 오케이, 인스톨. 설치 완료. PC 모니터 소프트웨어 이거를 해보래요. 이거 더블 클릭. 오케이, 실행. 그럼 이제 USB 케이블을 연결하면 화면이 나오는 건가? USB 케이블 끼우고 뿅. 오. 뭔가 나왔어. 오. 우와, 일단 어느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오, 요거는 제 기준에서는 합격이에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전력 소비 부분인데요. 이게 아무리 뭐 예쁘고 좋아봤자 전력 소비 펑펑 퍼먹고 있으면은 저는 이거 안 달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략 뭐 5와트에서 많게는 뭐 7와트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USB 끼우고 포트 연결하고 프로그램 실행하고 이거 최대 밝기로 놓고 런 실행시키고 프로그램 트레이 아이콘에 놓고, 아이들 전력 소비 아까 연결하기 전에는 5에서 7와트였는데 지금은 대략 6와트에서 뭐 9와트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보면은 LCD창 최대 밝기로 1에서 2와트 요 정도 차이면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야각도 일단 불을 끈 다음에 간단히 봐보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으로 해서 봐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니터링용으로 쓰기에는 뭐 시야각은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실행하면 나오는 창이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홈 탭이랑 그리고 테마 에디트 탭 그리고 세팅 탭 그리고 테마 색깔 바꾸는 거, 먼저 복잡한 설정 같은 거 필요 없이 XMP처럼 한 번에 따다닥 들어가는 그 프리셋들, 이쪽에 테마를 누르면 이렇게 쭉 종류들이 나오거든요. 내가 원하는 테마를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기존 거는 체크 해제하고 그리고 런 누르면 이쪽에 다운로딩 피니시라고 나오고 이쪽으로 넘어간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거로 바꾸고 싶다면 다시 스톱 누른 다음에 여기 있어 요거 런 누르면 다운로딩이라고 이쪽에 글자가 나오고 잠시 뒤에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렇게 테마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잠깐만 보고 가면 그리고 밑에 다이나믹 프리뷰라고 누르면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 화면이 이쪽에서도 실시간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전력 소비가 심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끄고 사용하면 되고, 밑에 거는 누르면 여기 이렇게 180도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버티컬 플립 이건 눌러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밝기 조절, 이쪽으로 가면 아예 까매져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은 테마 에디트라고 이렇게 창이 이렇게 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만일 이 테마가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쪽에 시간 뜨는 거 마음에 안 들고 이쪽에 날짜 뜨는 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만일 그럴 때는 테마 에디트 요거를 실행했어. 지금 실행되고 있는 테마 이름이 이쪽에 나오니까 요거를 보고 로드 테마 누르면 클리어 누르고, 요쪽에 목록을 보면은 지금 실행되고 있는 테마 보이죠? 더블 클릭 그리고 오케이. 이거를 내 맘대로 다 수정이 가능해요. 간단하게 해보면, 자, 위에 있는 시계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누르면 없어지고, 밑에 있는 뭐 날짜도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딜리트 누르면 없어지고, 이것도 딜리트 눌러서 없어지고, 저게 레이아웃 이걸 누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CPU 사용률 위에 CPU 온도도 나는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막대기 한번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누르면 이쪽에 하나가 생기죠. 그냥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려면 안 움직이니까 이걸 한번 클릭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오면서 어떤 게 선택되는지 보여요. 이거 자물쇠 풀어둔 다음에 잡고서 이렇게 옮겨요. 내가 원하는 지점에 이렇게 놓고 다시 자물쇠 뭐 원하는 텍스트 같은 거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하면 이쪽에 이름 끌어와서 이름을 더블 클릭, 저는 이름을 온도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세이브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한글로 온도라고 나오죠.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메뉴에 봐 더블 클릭 한번 클릭한 다음에 CPU 템프 이거를 선택하고 세이브, 밑에 있는 거요 퍼센테이지 이것도 컨트롤 C 눌러서 하나 복사한 다음에 이것도 이쪽으로 가져왔어. 더블 클릭 그리고 CPU 템프 세이브 이렇게 하면은 메뉴에 CPU 온도가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기죠. 밑에 쪽에 조금 심심하니까 이쪽에 시계를 넣어볼까요? 텍스트를 복사해도 되지만 뭐 이쪽에 텍스트 이걸 한번 클릭한 다음에 시스템 데이터 누르고 이렇게 쭉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타임 그리고 세이브 이렇게 해주면 휠을 올리면 글자가 커지고 휠을 내리면 글자가 작아져요. 물론 더블 클릭해서 글자 폰트와 그리고 글자 크기 다 설정이 가능하고, 컬러는 그냥 하얀색으로 뭐 간단하게 더 꾸미는 거에 능력이 있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예쁘게 꾸밀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일단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했다면 세이브 테마, 자 이렇게 세이브가 됐죠. 그러면 뒤에 창에서 스톱 누르고 요 테마 요거 수정한 거니까 요걸 다시 한번 런 누르면 이쪽에 다운로딩이 되면서 짠,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수정했던 그 상태로 바뀌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옮겨보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RGB 효과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렇다면 다시 테마 에디트 들어갔어. 이게 480, 480 해상도의 비디오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든다면은 이쪽에 비디오 한번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없어져요. 비디오 요거 한번 클릭한 다음에 비디오 경로 요거로 들어가 보면 예제 비디오가 이렇게 제공이 돼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돌아가는 거 요게 마음에 든다면 이렇게 체크하고 세이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이것도 세이브. 오케이. 그리고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은 자, 다운로딩이 이쪽으로 되면서 이렇게 방금 전에 수정한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는 거는 자, 이쪽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테마가 다 가능해요. 테마 에디트 들어가면은 클리어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추가 해가지고 이거 똑같이 다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오, 그래서 이 에디트 기능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 뒷면에 나오는 이 배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것들 이외에 뭐 다른 거를 할 수가 없는 거 봤는데 조금 아쉬웠던 건 이 GIF가 안 되고 H264로 인코딩된 480 해상도의 비디오가 가능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일단 저는 테스트용으로 인터넷에서 GIF 파일 이렇게 간단한 거 하나 받아봤거든요. 이거를 홈페이지 이쪽에 설명해 보면은 설명에는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는 뭐 월페이퍼 엔진 이쪽에서 뭐 동영상을 추출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 써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동영상 큰 상관없고 그냥 이 모니터링만 잘 되면 되니까 간단하게 테스트만 해보면 이쪽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GIF 파일을 컨버팅 해준대요. 그래서 방금 전에 받은 그림 파일 이쪽에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 해상도 480 그리고 이쪽에 480 이렇게 해서 스타트 완료가 됐으면 다운로드 이 동영상을 잘라내기 해서 PC 모니터 비디오 들어가서 480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비디오를 선택을 하면은 세이브 적용을 시켜보면은 자, 방금 전에 수정한 동영상 파일이 배경화면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뭐 대충 하다 보니까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요.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자석은 안 붙나? 이거는 인터넷에 명찰 자석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대략 한 500원 정도? 그 정도 할 건데 이쪽에 두 개가 자석이고 뒷면 안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 있는 쪽은 이렇게 붙는데 반대쪽은 안 붙게 돼 있어요. 이걸로 활용해보면 알루미늄 재질이라 뒷면에 자석이 붙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고정을 해서 케이스에 이렇게 딱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양면 테이프 벗기고 해서 고정 이렇게 해서 뒷면에 자석으로 붙일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뭐 까짓 거 대충 뭐 이런데? 아니면 뭐 이런데? 그런데 문제는 저는 원래 이 부분에 이렇게 붙이려고 했는데 여기는 이게 알루미늄이라서 그런지 이게 자석이 안 붙더라고요. 그런데 해보니까 희한하게 여기 나사 부분 이 나사 부분은 이게 철이라서 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랑 요 나사 부분 여기를 이렇게 잘 대면은 이렇게 붙는다. 오케이. 저는 이 녀석을 본체 안에 달 거니까 메인보드랑 연결되는 케이블은 되게 긴 편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방향을 잘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고 케이블을 메인보드 뒤쪽으로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겠지. 뭐 대충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해놓으면 되겠지. 파워 온! 오케이. 역시 청주 황금손 아닌가?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쪽에 봐야 되니까 아 이게 조금 왼쪽으로 와야겠다. 이쪽에 있는 나사로 어떻게 옮기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렇게 고정하고 화면은 돌리면 되고 오케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오케이 가깝게 볼 수가 있고 목록을 조금 수정해 보면 아 뭐 좀 디자인이 뭐 그렇긴 한데 아이 뭐 잘 보이면 되는 거지. 아 잘했네 예쁘네 아 이거 안에는 내용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 아답터가 미국 형태길래
저는 아예 본드로 220V 대지코를 그냥 본드로 발라버렸어요. 아답터 스펙은 12V에 2A 같이 들어있는 USB 케이블, 그리고 본체 위쪽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 앞쪽에는 USB 허브랑 카드 리더, 밑면, 옆면 이렇게, 뒷면엔 USB 연결 아답터, 그리고 파워 온오프, 뒷면에 USB 단자 끼우고 아답터 끼우고 파워를 켜보면 파워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USB 1, 2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네요. 그러면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8테라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하더라. 이게 그 젠더가 없으면은 컴퓨터에는 이식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도킹 스테이션에 바로 끼우면 이식이 되나? 이거를 끼울 때는 이쪽에 파워를 꺼진 상태에서 왼쪽에 끼우는 자리, 이걸 이쪽에 맞춰가지고 도킹 스테이션에 끼우고 파워 온! 오! 소리가 난다. 소리? 오! 이제 바로 된다. 이건 아무래도 도킹 스테이션이다 보니까 컴퓨터처럼 그렇게 막 사타 젠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끼우니까 바로 인식하네요. 오케이, 하드디스크로 요 정도 속도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쓰기에는 충분하고, 그러면은 이 녀석을 제거할 때는 오른쪽 아래 트레이 아이콘 이거를 오른 클릭 한번 한 다음에 꺼내기 누르면 잠시 기다렸다가 하드디스크 모터가 완전히 멈춘 걸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뽑으면 되는 거고요. 다시 또 끼울 때는 뒷면에 전원을 끈 상태에서 다시, 이번에 16테라짜리 한번 끼워볼게요. 끼운 상태에서 파워 온! 오케이, 16테라도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고 디스크 관리에도 정상적으로 인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녀석도 뺄 때는 오른쪽에 트레이 아이콘 오른 클릭 꺼내기 누르면 전원이 꺼졌으면 이제 빼도 돼요. 오케이, 외장 SSD P31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연결해보면 3기가짜리 바탕화면으로 꺼내보면 350메가? 네, 그 정도 나온 거 보니까 USB 3.0 속도는 충분하고, 뚜껑도 닫아주면 이제는 온도 모니터링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가능하고, 하드디스크도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역시 청주 황금성, 이번만 특별히 봐드리는 겁니다.